안녕하세요, 조현스테입니다. 여기 철원 DMZ 관광 코스 중에 노동당사에 와 있어요. 이 땅이 예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고. 북한 땅. 그래서 노동당 사가 여기 있는 거였지. 노동 중앙당에서 만든 건물이 여기 있어요. 영화 세트장 같이 굉장히 멋있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돼요. 사덕무. 리덕무. 사덕무. 여기가 어디기요? 뭐야? 뭐라기? 여기가 어디래요? 어디래요? 아, 기어 붙이는 거 아니야? 어디래요? 어디래는 강원도지. 다시 엔진. 마시요? 야야야, 기어 기어. 마시기요? 밥은 먹었기요? 아니야. 이런 거 밥 먹었는가? 자, 안 되는 우리 북한 말을 하지 맙시다. 자. 밥 먹었는가? 안 먹을게요. 와. 밤에 되면 러시아식 건물이잖아. 이게 러시아식 건물이고 밤 되면 이 조명이 안쪽에 딱 켜지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 그렇겠네. 좀 더 운치 있겠네. 이렇게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 그런구나. 저 뒤로 해서 이렇게 빙 한번 돌만. 돌아옵시다. 노동당사. 이 건물은 1945년 8월 15 해방 후 북한이 공산 독재 정권 강화와 주민 통제를 목적으로 건립하고 6.25 전쟁 전까지 사용된 북한 노동당 철원군 당사로서 악명을 떨치던 곳이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외곽으로 돌 수 있게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가 또 유명한 이유가 있다가죠? 네.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서태지 아이들 다 알지. 다 알까요? 서태지 아이들 그 바래를 꿈꾸며라는 노래 있잖아. 아, 그렇지. 그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처음으로 찍었었대.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걸로 인해서. 서태지 하면 또 우리 시대에 아이콘이지. 진짜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하지. 뭐 말해서 뭐해. 우리 때는 아니고 저기 이쪽 우리 때는 우리 삼촌 시대 때. 그러고 싶어요? 저는 뭐 저는 저기 BTS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난 모르겠다. 욕 먹겠네.